우리 세어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VVIP세요. 여러분들 안 오시면 제가 최 목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씩 제가 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 정말 귀한 발걸음이구나. 교회 문턱 넘어서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저희는 뭐 늘 목사고 늘 있던 자리,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하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집 근처 가까운 교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은 틀어도 뭐 유튜브에 목사들 메시지도 엄청나잖아요.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이 시간을 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고, 너무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까불면서 메시지는 해도 늘 중심은요,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을 얻고 힘을 얻는 메시지를 할까 늘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준비했던 메시지 또 다 쏟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벌써 이런 마지막 주 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4주 교육반은 52주 상설반이에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뭐 설날이나 이런 데 빼고는, 추석 빼고는 거의 52주가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넷째 주면은 4주 나가고, 다음 주 2월 첫째 주면은 또 1주 나가고, 그러니까 그 주차에 맞게끔 1가 2가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이기 때문에 사과예요. 저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사과 나가네요. 상관없어요. 저 오늘 둘째 주인데 3가 나가네요. 상관없어요. 예, 늘 저희가 기초적인 메시지를 기본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메시지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우린 보통 엄마 아빠가 있고 누구누구의 자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새로운 생활이 있어요. 예수 믿고 이제 뭐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럼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줄여서 고린도후서 줄여서 고후 5장 17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와, 예수 믿고 왔는데 뭘 또 새로운 생활을 하라 그러네. 여러분들이 1번부터 뒷장까지 보면은 9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좀 질리시죠, 솔직히. 야,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뭘 또 9가지가 있어. 그럼 나 이거 너무 피곤해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다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로 먼저 신분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생활 하면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먼저 돼야죠. 대통령의 딸은 거기 따라오는 삶이 있듯이 하나님 자녀가 먼저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은 따라오는데, 솔직히 여러분 너무 창피해서 저도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와, 저 사람 삶이 참 멋있어, 참 매력있어,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져지는 거야?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도전을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도 나를 교회로, 예원교로 데리고 온 인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 너가 변화된 거 보니까 한번 너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을 잘 못 봤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는 중3 때 짝사랑하는 남자의 얼굴 보러 갔어. 근데 걔가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 우리 전교생 애들이 다 걔를 좋아했어. 다 좋아했어요. 키 크죠? 잘생겼죠? 공부 잘하죠? 그 당시에는 브레이크댄스라고 해서 춤도 엄청 잘하죠. 걔 뜨면 다들 이러고 막 다들 막 창문에 매달려서 구경하러 가고. 저도 그런 소녀였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뭐 예수님이 너무 믿고 싶고 절절해서 간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저부터도 매력적이지 못했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영향을 별로 주지는 못해요. 알고 봤더니 장로야,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저 부장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래. 어머나, 그런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망나니로 산 거야? 나 이런 거는 좀 봤어요, 더러. 그래서 예수 믿는 티도 하나도 안 나. 그리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됐어, 솔직히. 내가 그러니까 교회 다 먹칠하고 다니지.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중3 때도 그렇게 다니고 뭐 믿음이 좋아서 중고등부 때 뭐 늘 교회는 붙어 있었지만 그렇게 신앙이 뜨겁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같이 욕하고 막 이랬어. 나도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삶이 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뭐 열심히 다닐 수는 있지. 뭐 30년이고 40년이고 못 다니겠어요. 다니면 되는데 내 사상도 체질도 생각도 가치관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기 전에 이 몸뚱아리와 생각을 그대로 갖고 교회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별로 차이도 없고 그리고 기독신자라고 해서 영향력을 주는 것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예, 뭐 목사도 묵사라 그러고 막 평신도도 병신도라고 할 정도로 성경도 성경이라고 안 해요. 막 똥경이라 그래요. 그것도 이렇게 안티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교회를 다녀봤던 분들이에요. 다녀본 분이 아니까 더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러니까 참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죠. 그래서 하나제는 새로운 생활. 여기 보면 오늘 뭐 제가 헌금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얘기할 건데요. 저는 그냥 신앙 양심상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따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키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교과서에 안 나오고요. 병원 가도 MRI 찍거나 의사가 진단의 속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비밀을 말해주는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요거는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A로 치고 요걸 B로 치면은 이 B부터 가르쳐요. B부터. 그러니까 오면 헌금부터 가르치고 그다음 뭐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뭐 이거부터 가르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구원은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그런 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이거부터 죽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천국이든 극락이든 뭐 어디 좋은 데 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는 제가 보다 완전 틀렸어요. 양말도 중요하고 구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두 위에다가 양말을 신지는 않잖아요. 일단 양말 신고 구두 신잖아요. 요즘 뭐 패션이 하도 뭐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막 딱 봐도 막 속옷 같은 것도 거치긴 하더만 그래도 어찌됐건 우리가 양말 신고 구두 신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두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양말 신고 그게 구두 신듯이 하나님 자녀로 정확한 복음 알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삶은 이제 서서히 삶은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실컷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분들 많아요. 나도 왕년에 다녀봤어요. 뭐 나한테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나 가서 전도하세요. 막 이러세요. 오히려 한 번도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차라리 뭐지 하고 이렇게 듣는데 교회를 좀 다녀봤거나 그 안에서 사람한테 시험 들었거나 실컷 봉사하고 헌금하고 돈 갖다 바치고 시험 든 분들은요 안 가요. 다시는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제가 볼 땐 되게 희박해져요. 그럼 내가 그 짓을 또 하고 싶지는 않거든. 중요한 건 굉장히 제가 좀 디스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안타깝지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이거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너무 막 평안하고 행복해.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뭐라도 내가 성가대라도 해볼까? 주일학교 교사라도 해볼까? 아유, 내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단 만 원이라도 막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저는 진짜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힘을 얻고 그럼 그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뭐가 뭔지 모르는데 무조건 헌금 많이 해야지 복 받는다 이래버리면 내 돈 다 갖다 내고 은혜 못 받을 때는요. 그 돈 찾아가지고 다시 교회 나오고 싶다니까요. 돈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 오신 만큼 여러분 먼저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 누리실 수 있도록 저도 그 부분 열심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지금 70이 되고 80이 되고 상관없어요.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엄청난 자유를 줬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저는 되게 이전 것 막 옛날 실패했던 거 안 됐던 거 자격지심 열등감 비교식 엄청 찌들렸던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은 늘 이전 건 다 지나갔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어떤 물론 실패의 아픔도 있고 상처의 아픔도 있고 뭐 트라우마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예수 믿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과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이전 거예요. 보라 나는 새 것이 됐어. 내가 작년까지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실패하라는 법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제가 참 많이 속아봐서 알아요. 저는 늘 부정적이었어요. 어떤 좋은 말보다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늘 성실하고 착해, 책임감도 강해. 근데 저 자신에 대해서는 자격지심, 열등감, 비교식이 엄청 심했었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칠 인간이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인정을 못했어요. 아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러니까 늘 자신감 결여되어 있고 자존감 완전 제로 상태고 그리고 전에 안 됐던 그거 그대로 갖고 또 일을 하려니까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루저 마인드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바뀌었으면 좀 오기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야 전에까지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 내가 내 인생 꾸려갔어야 하니까 나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데 그럼 한번 맡겨볼까? 이런 거. 내가 싸매고 있었던 걸 조금은 하나님 옆에 좀 풀어놓기 시작했던 것들. 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된 삶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바뀌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레이 엔칭이라는 분이 쓴 책이 보면 부자 친구에게 배우는 45가지 인생 공부.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딱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거기 세 명이 서 있어. 한 분은 되게 위덕한 노인 양반. 막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분 한 분. 또 한 명은 과거에 나를 수술을 잘 시켜줘서 내 생명을 살려준 의사. 그다음 또 한 명은 나의 이상형 연인. 근데 내 차에 한 명밖에 태우지를 못해요. 여러분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나라면 연인 태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누구를 태울까? 그 책에 딱 질문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저자가 썼으면 일단 내 키를 의사한테 줘. 그 의사가 위독한 할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가. 그리고 나는 나의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거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키를 양보는 했지만 여기서 엄청 은혜 받으시네. 근데 내 키는 주고 양보는 했지만 사람 생명도 살리고 또 나의 이상형과 함께 버스도 기다리면서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로소 내 거를 버릴 때 얻을 수 있어. 그게 그 책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 그 책 내용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아 맞다. 하나님 자는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 기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얻었던 경험들 상식들 그런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충돌이 일어나요. 여태까지 우리가 뭐 흙 파서 뭐 단 10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열심히 내 인생을 늘 계획하고 꾸려오고 어쨌건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거든. 해본 적도 없는데 자꾸 기도를 하라 그러거든. 자꾸 생각을 바꾸라 그러거든요. 그럼 난 내가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낄 때는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도 아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 생각, 내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준비되어 있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을 결국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버릴 때 채워지더라고요. 꽉 찬 물컵에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지만 그 컵을 비우면은 또 채울 수 있듯이 오늘 저랑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 목사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것만은 안 돼.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그래? 조금 열린 마인드로 내가 말씀을 받겠다 하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자녀의 생활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요거 먼저 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전화 읽으시면 돼요. 자, 오늘 나눠드린 교환의 스토리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삶 같아요. 이후 소망도 생기고 열정도 회복돼서 10년 후에 가구 제조업체의 사장도 돼서 돈과 명예도 누리게 됐는데 어느 날 공장 뒤편 언덕에 올라 산책을 하다가 널찍한 바위에 딱 걸터앉아 보니까 아 이런 바위와 같은 존재가 나를 떠받치고 있구나. 내 행복의 근거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끌쩍끌쩍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찬송가 488장에 실제로 이 찬송가가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인데 이거를 이제 작사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글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모래 위에 지었던 집 같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차이점을 보면 평상시에는 똑같아. 그런데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버려요. 근데 반석에 지은 집은 든든하게 서 있거든요.
보통 문제가 왔을 때 내 상태가 사실 다 드러나요. 이걸 오롯이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같이 무너져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물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인생을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는 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간 물고기 같아요. 뿌리 뽑힌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쭉 다시 내리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이제 지어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폭삭 망하고 이미 다 무너져가지고 더 무너질 것도 없어요. 경제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괜찮아요. 다시 무너지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판이에요. 여러분 어설픈 부실공사는요. 어설프게 서 있으면요. 무너져도 문제고 안 무너져도 문제예요. 솔직히. 무너져도 대형사고고요. 안 무너져도요. 저 언제 무너질까요? 어차피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 삶이 무너졌어요. 건강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왔으면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솔직히 막 욕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뭐 아니면 뭐 엄청나게 뭐 죄송해요. 막 인생을 아주 막 더럽게 살았거나 뭐 큰 죄를 졌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늘 성실했고 늘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자꾸 뭐 기독교인들은 아우 내가 죄가 많아서 뭐 죄인이고 뭐가 그렇게 자꾸 죄인이라 그래. 나는 벌레 하나도 못 죽이고 솔직히 저는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하거든요. 이 세수기가 얼마나 착했으면 여러분. 싫어요, 안 해요, 못해를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하고 컸어요. 아, 모르겠어요. 제 무의식 중에 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제가 인식할 때는 부모님 앞에 싫어요, 안 해요, 못해 할 법도 하잖아요. 그 말을 난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다 돼. 막 반항도 하고 다 돼요.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예스였어요. 아마 부모님이 죽어! 이러면 저는 죽는 신호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모님 말은 거의 뭐 하나님 뜻이야. 뭐 그 정도로 교회 가지 마! 이러면 중학교 때 그러고 안 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아주 효녀였어요, 제가. 그럼 제가 법 없이 살 정도 살면 뭐 거짓말하거나 남 속이는 걸 할 수도 없고 전 이런 포커페이스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안 이쁜 사람한테 아 오늘 너무 이쁘세요 하면 여기가 덜덜덜 떨려. 그럼 사람들 다 알아. 너 거짓말했지 다 알아. 제가 그래요. 뭐 없는 말을 못하는 성격이고 뭐 아부 뭐 아첩 그런 거 자체 못해요. 근데 뭐가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은.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윤리도덕적인 죄를 저는 물론 짓진 않았어요. 저는 누구 사기 쳐먹은 적도 없고 거짓말해서 막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일단 저는 제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프면 낫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고는 내가 일단 못 견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고 내가 힘든 게 낫지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착한이즘 엄청난 착한이즘. 근데 뭐가 도대체 세상에서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맞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물 떠난 물고기 상태였어요. 하나님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의미는 꼭 사람 죽이고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야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씩 이야기 시작했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죄가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지 근본적인 죄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자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믿음 이 단어는요. 천주교 다녀도 믿음이라는 단어 써요. 우리가 불교 신앙을 가져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신자도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요. 난 너가 잘할 걸 믿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음식 먹을 때마다 믿음이 있어요. 오 여기 독 들은 거 아니야? 나 이거 먹으면 죽은 거 아니야? 이 음식 먹으면 맛있고 괜찮을 거란 믿음이니까 그 음식도 먹는 거지 매번 여러분들 의심해봐요. 그 음식 먹겠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머 나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엘리베이터 못 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믿음이 다 있어요. 아, 오늘 땅 가는데 오, 이 땅 꺼지면 어떡하지? 이 믿음 있으면 우리는 못 걸어 다녀. 그래도 땅은 괜찮을 거고 음식은 괜찮을 거고 엘리베이터도 물론 이제 가끔 사건 사고들이 터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일반적인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라고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물으면 아우 제가 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요. 아우 제가 뭔가 종교를 하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제가요 질병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 제가요 예수 믿으면 뭐 자식도 잘 되고 뭐 돈도 벌고 뭐 복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는 이제 일차적인 거고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든 종교는 가르침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만 기독신앙은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가 누구신지를 아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싸우지 말아라, 뭐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원수 엄청 냅다 사랑했어. 근데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건 몰라. 그건 틀린 거예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왜 예수만을 저렇게 믿으라고 교회에서는 저렇게 떠들고 얘기를 하지?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 너무 교회는 저렇게 한쪽으로만 치중했어. 다른 종교를 왜 인정 안 하고 저렇게 예수만 얘기해? 다 종교 자유 있는데 저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교회가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의 본질은 뭐죠? 병을 잘 고쳐야 돼. 그게 의사의 본질이에요. 의사가 엄청 아이돌급으로 너무 잘생겼어. 엄청 친절하고 음성도 좋아. 그 축구도 잘해. 근데 병만 못 고쳐. 그러면 그 의사는 본질이 꽝이야, 꽝. 그렇잖아요. 근데 의사가 성격이 더러워. 의사들 보면 아주 냉랭한 분들 많아요. 막 설명도 잘 안 해주고. 우리는 거의 은은임이잖아요. 의사 말 한마디에도 막 우리가 막 천국 갔다 지구 갔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병원에 얘기해주니까 우리 이런저런 얘기 다 들으면 사실 좀 두렵거든. 근데 의사가 성격도 더럽네. 아유, 얼굴도 별로 뭐 잘생기지도 않았어. 불친절해. 그런데 병을 잘 고쳐.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명의로다 얘기해요. 명의로다 얘기해요. 왜? 그 사람의 의사의 본질인 병을 잘 고치거든. 그럼 교회는요. 물론 우리는 일만 성도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제 중대형 교회로 굉장히 큰 교회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다 좋아. 시스템도 좋고 목사님 뭐 성도들도 친절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에요. 교회가 시설이 좋아요. 뭐 시스템이 좋고 사람들이 밝아요. 뭐 친절해요. 그건 다 두 번째. 과연 말씀으로 내 인생에 답을 주고 있냐? 내 영혼을 정말 터치하고 있냐?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설사 정말 작은 구멍교회, 구멍가게처럼 작은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밀은 뭐면 여러분 인생에 갖고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벌써 4주째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은 아우 나 네 번째 들어. 너무 지루해. 맨날 그 얘기 또 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앞으로도 여러분 20년 30년 우리가 계속 갖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교회에서는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미션이고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납니다.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집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은혜의 환경 속에 태어난 거는 감사하지만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나도 예수 믿은 새로 응애 하고 태어난 법은 없어. 왜 엄마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 할아버지 안 불러.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거는 누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1대1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일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로 띵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역시 예수님을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보통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은혜로운 그런 기독 환경 속에 성장한 건 참 감사하지만 내가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덤으로 나까지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아까 죄, 꼭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 떠나 우상숭배해요. 조상 대대로 우상숭배했던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는 자범죄들 있잖아요. 목사도 자범죄 지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목사도 욕할 수 있고요. 저도 누구 100명을 다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얼마든지 시기, 질투, 미움 그런 마음들, 생각들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또 사탄, 마귀, 예, 성경에서는 영적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모든 인간이 장악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사주, 팔자, 운명이랑 덫을 치워서 여기서 우리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새로운 피조물 되지 못하도록 늘 과거 상처의 트라우마에 매여서 긍긍하게 우리 인생을 종먹는 영적 도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 떠난 거는 만나게 해야 될 거고 죄는 깨끗이 씻어버려야 할 거고 사탄 마귀 손에서는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건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엄청난 문제는 많죠. 나름대로 뭐 다 있잖아요. 뭐 그냥 저는 뭐 경제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이런 건 없는데 때론 마음이 좀 허무해요. 좀 우울감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열매로 맺혀버린 거. 이건 거의 뿌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잡초의 뿌리를 뽑듯이 내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 먼저 해결하고 나지만 또 산 넘어 산이잖아요.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 떠나서 만나는 방법, 죄를 해결되는 방법,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어떤 직분으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예수라는 분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요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자, 떠난 것을 만나게 해주는 길의 역할. 우리가 선지자라는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뭐가 줄이 내려와요? 뭐가 보여요? 아니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죄라는 문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세탁을 합니까? 클리닝을 합니까? 어떻게 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 피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참 제사장이란 역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제사장.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참 왕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사탄 마귀, 이 가짜 왕으로 타는 세상 왕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오늘 다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계속 이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구나. 이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제가 볼 때는 100점이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예, 그거는 내가 얼마큼 선행을 했니?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니? 봉사를 많이 했니? 아니요.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봉사해요. 우리보다 인격이 더 훌륭하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구원의 척도는 우리의 의, 선행, 공로,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요거 알려주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오늘 계실 거예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교육을 하면서 아 하나님 저도 정말 이런 거를 누가 좀 이렇게 정말 그 쪽지기 강사처럼 쫙쫙쫙 알려줬으면 저는 좀 덜 헤맸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를 향한 또 계획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의 첫 단추를 정확한 복음을 알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때로는 참 부러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자,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옆에 있는 인도자를 위해서 아유 예수 믿어줄게 그렇게는 하지 마셔요. 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뭐 영접해 줄게 해주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도 뭐가 있지 않냐? 뭐가 있으니까 이 기독교가 2000년의 시간 동안 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 기독교 복음이 유지가 됐어요. 모든 정보 다 바뀌어요. 모든 영웅도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복음은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이 말살 정책을 썼어도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오늘 정말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할 건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할 건데요.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고? 내 마음속에.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심플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만나신 거고요. 떠났는데 만난 거고 죄도 해결받은 거고 사단이든지 사주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어요. 뭐가 이렇게 심플해요, 목사님? 근데 뭐 돌아도 닦고 뭔가 좀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의 단 1%의 노력도 공로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걸 나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 볼게요. 하나님 자녀의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원 교회를 오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건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나 예수님 아까 영접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만 예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찬양해도 하나님이 듣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어차피 같이 계시니까 예배에도 들으시고 식당에서 카운터에서 일 보면서도 기도해도 들으셔. 왜? 그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는 이제 성경 생활에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요.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 주제를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저는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 또 이런 분화 증세가 있는 분들, 다양한 분들을 이제 상담 공부하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소리내서 읽고 암송을 시켜도요, 저는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정말 치유되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이제 정신과 약을 같이 병행을 하지만 더하지 않게 사실은 좀 스탑시키거나 중지시키는 거지 사실은 회복을 시키기는 어려워요. 특히 정신과 약은 되게 졸립고 멍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굉장히. 근데 그다음에 미친 사람, 완전 미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잠깐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잠깐 하나님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고 암송시키고 그러면서 정말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걸 너무 많이 보면서, 아, 말씀은 진짜 약이구나. 정말 말씀은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 차원이 아니라 최고의 베스트셀러야, 성경이. 그러나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고백하고 암송하며 치유가 된다는 걸 전 너무 많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말씀 자꾸 암송하고 소리 내보세요. 예, 그 하나님 자녀의 기도 생활. 모든 종교 다 기도해요. 무당도 기도해요. 다른 종교는 더 열심히 기도해요. 무슬림도 하루에 막 6번씩 정식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찐 응답을 받아요. 귀신도요,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 하나의 자녀 되는 것만 못하지 귀신도 돈 주고요, 귀신도 얼마든지 응답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놓고선 막판에 망하게 만들어요. 성공한 뒤에 무너뜨리게 만드는 아주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게 되면 성공 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3, 4대까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예배 생활. 이제 4주 수료를 마치신 분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시게 되겠죠.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10시 교육받고 12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정호주 목사님 말씀 듣고 가면 그것이 예배냐? 그렇진 않아요.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 갔다고 해서 같은 예배는 아니에요. 학교에 이렇게 앉았다 갔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야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 가다가 찬양하면 엄청 은혜 받고 좋은데 메시지 할 때부터는 오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하면서 주무시다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딱 막 떠지셔요. 근데 졸립지 처음에는 무슨 외국어 하는 것처럼 낯설죠. 용어들이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육적으로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앉았다 갔다고만 같은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라도 내가 붙잡고 가겠다. 뭐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가겠다. 그러면요. 그 예배 성공이 곧 한 주간 성공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아멘이란 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할 때 좀 나서신 분들은 그걸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아멘은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믿음과 결단의 의지이기 때문에 아멘 고백하면 그 말씀을 내 거로 꿀떡 소화시키는 시간 엄청 좋은 표현이에요.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이러시면 안 돼. 졸다가 그럼 큰일 나. 저주 그러니까 축복 얘기할 때 그리고 막 혼자 막 다들 조용히 있는데 아멘 이러면 다들 또 쳐다봐. 흐름 깨져. 그러니까 딱 적당히 봐가지고 아멘 같이 하시는 것 같으면 그때 아멘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튀게만 하지 마시고 좋은 의미다 좋은 의미다. 아직은 난 어색해서 아멘도 안 부는 하지 마셔. 근데 속으로 그냥 아멘은 하셔. 축복 온다는데 그걸 왜 못해. 그러니까 내 거를 받아들이면서 하시면 돼요. 자 뒷장에 보시면은 헌금 생활 아이고 돈이 없으면 예수도 못 믿어. 그리고 아 교회 가지고 뭐 헌금하다 시험 드는 거 많이 봤어. 건축한다 그래서 내가 저 교회로 도망왔더니 이 교회도 또 건축을 하네. 뭐 우리 이제 건축 끝났지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 저희 가정이 정말 경제적으로 시험 어려움 많았거든요. 100만 원 벌어도 500만 원 나갈 일들이 너무 많이 터지는 거예요. 늘 마이너스 400. 제가 그때 알았지. 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불필요한 질병, 불필요한 사건 사고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물질도요. 내 거를 하나님 앞에 적선한다고 하는 순간 아까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천 원이 아까워. 하시지 마셔요. 내 믿음이 만 원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시면 돼. 적성 기부하듯이 하나님 거지 아니시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찬송 생활 아까 찬양하셨어요.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찬양할 때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 유행과학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실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는 시간.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우리 의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많이 하시고 봉사생활도 뭐 오자마자 성가대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많이 뭐 하시는데 일단 저는 솔직히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해주면 목사로서 슬컸어요. 좋지.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봉사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냥 훈련받고 예배 드리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힘을 딱 만땅으로 채워서 가셔. 뭐 내가 잘 먹고 모여 잘 나와야 자식도 먹일 수 있는데 내가 힘 빠지고 내가 힘든데 그냥 봉사하면 나지겠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무조건 말씀의 은혜만 받으셔요. 그래서 좀 묶였던 것도 풀어지고 막 마음에 막 원한진 것도 좀 해소되어지고 그러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봉사생활도 참 필요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훈련생활은 이렇게 여러분이 사주 교육 받으시잖아요. 오늘 수료하신 분들이 또 청강으로 편안하게 추적 체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서 또 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1대1로 좀 말씀 양육 받고 싶어 하면 신청하셔요. 오늘 수료자분들 저희가 설문지 놔드렸거든요. 나 조금 여기서 조금 1대1로 개인으로 내가 좀 말씀 양육 받고 싶고 기도 받고 싶어 하면 그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자매 성도의 교제는요.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는 교회 왔을 때 그래도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얘기라도 나눌 사람 있으면 훨씬 낯설지 않아요. 그래서 수료하시는 분들은 전도회라고 해서 같은 나이에 친구들을 붙여드려요. 근데 60세면 60세 친구들이 와요. 그럼 훨씬 교회 올 때 외롭지 않아. 머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홉 가지 삶의 단서가 보면 하나님 자녀의 땡땡 생활, 하나님 자녀의 뭐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마무리 이야기 읽고 볼게요. 구기 종목의 재밌는 공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배구공은 120. 날라가요. 축구공은 130, 야구공은 170, 골프공은 250.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크기는 점점 작아졌어요. 근데 배드민턴 서틀콕 새 깃털이에요. 너무 가벼워요. 332km를 날아가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거 보면 누구의 손에 붙들려나 따라서 자꾸 연약하지만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참 연약한 존재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재예요. 내가 자꾸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있게, 속도감 있게, 신명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우리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찬송, 봉사, 훈련, 교제의 삶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